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뒤통수를 때렸던 바이든이 이제는 한국을 몰래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기밀을 내놓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알려왔는데 감청이 보복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진해서 내놓지 않으면 몰래 감청해서 한국의 모든 기밀 정보를 다 빼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국의 한국 감청이 발각된 이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삼성의 너무나도 과감한 결단에 미국은 한순간에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기밀을 내놓지 않으면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 미국 상무부가 얼마 전 삼성과 SK에 대놓고 했던 말, 이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삼성과 SK, 심지어 대만의 TSMC조차 수율, 생산 능력, 판매 가격 등 1급 기밀 정보를 미국 정부에 주는 대신 차라리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자 이 미국이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군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적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도 감청해온 사실이 함께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부로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러시아의 동향,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상황,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바이든이 한국에 위협적으로 언급했던 한국의 반도체 기밀 관련 사항들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 NSA와 CIA,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미 고위관리는 CNN에 유출된 문건 대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감청해온 내용들입니다. 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한국을 도청한 두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는 한국의 국방 비밀, 두 번째는 한국의 반도체 1급 기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일일 정보 업데이트에서 나온 것으로 분류된 한 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자를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까봐 우려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출된 대화 내용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문희 당시 외교 비서관은 포탄 지원에 관한 분명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 통화는 곤란하다라며 한국은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없으므로 유일한 선택지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에 대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언급돼 있습니다. 너무나 디테일하죠. 그러나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시기적으로 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한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155mm 포탄 33만 발을 우크라이나 무기 전달 통로인 폴란드에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교롭게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말 불분명한 이유로 사직하는 바람에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에는 이 같은 한국 내 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통신 감청에 사용하는 신호정보 보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문건은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주변이 외부의 도감청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냈다면서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같은 주요 핵심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으로써 향후 외교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서방 국가의 고위 관리는 문건들을 살펴본 후 고통스러운 유출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일로 서방 국가마저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끝내버리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중국 환구시보도 긴급 보도를 통해 미국의 뿌리 깊은 한국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양지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발견됐음은 음지에서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라며 이번 사건 이면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도청 사례가 존재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지난 2021년 10월에 미국 CIA가 서울에 비밀사무소를 운영하며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의 목구멍에 가시를 박은 격이라며 결국 미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도 얼마 전 중국을 직접 방문해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이 미국 대신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애플조차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국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극빈 대우를 받았고 팀쿡 역시 중국의 혁신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중국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한 이후 테슬라도 바이든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메가팩토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탈중국을 강력히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테슬라는 바이든의 등에 칼을 꽂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신설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 이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미국 대신 중국과 밀착 관계를 보였습니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프랑스도 한국처럼 미국에 제대로 세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변함없을 것처럼 보였던 기존의 친밀한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손잡고 프랑스의 뒤통수를 세게 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호주를 오커스에 합류하도록 하더니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2016년 프랑스와 맺었던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기술 이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말이죠. 프랑스는 호주에 12척의 재래식 공격용 잠수함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50년짜리 계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유럽 전략의 토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쳐버린 것이죠. 장이브 로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미국과 호주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로드리앙 장관은 이중적이고 경멸적이며 거짓말하는 동맹의 일부분일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교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과격한 단어들입니다. 이에 삼성, 애플, 테슬라에 이어 프랑스도 바이든의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깜짝 방문했고 중국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역대급 화려한 극빈 대접을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두 나라의 기업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특정 국가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바이든의 중국 배제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디커플링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마크롱 대통령도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이 동참하면서 대중국 디커플링 시도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에어버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등 프랑스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50여 명이 동행했으며 무려 20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보잉 대신 프랑스의 에어버스로부터 무려 160대의 항공기를 구매한다는 파격적인 선물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화답의 의미로 중국에 무려 16척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주었습니다. 수주 규모는 2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4조 280억 원으로 중국 조선사들이 체결한 단일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계속되는 바이든의 뒤통수에 이렇게 이제는 삼성과 SK, TSMC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마저 미국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미국을 100% 신뢰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바이든이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은 지금처럼 중국과 유럽의 투자를 골고루 분산시켜 바이든이 한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훌륭한 전략인 것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